방송 보기? 뭐지? 방송의 적입니다. 됐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천 2만 늘어났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 친구들. 어? 네, 우리 오늘은 어린이날, 그리고 지금 해볼 것은 제목 보시고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버이날.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위한 예행 연습 시간이라고 보시면 미리 카네이션을 만들어 보자. 앞에 그 재료들이 나와 있고요. 만들 때 말이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B 형이랑 저는 다른 종류의 카네이션을 만들 거고, 제게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만들기 전에 요즘 뭐 하고 지내셨나요, 비씨? 아, 네. 아, 네. 저는 뭐, 딸기 따고, 네. 그렇죠. 딸기 땄죠, 우리. 딸기 따고, 뭐, 이제, 저는, 심심하면은 저는 계속 집에서 작업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 비형 작업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만들어 먹나요? 시켜 먹죠. 그 정국 씨는 뭐 하고 지내니까? 저 요즘 약간 시간이 좀 널널해져서 뭐 배우고 있습니다. 뭐든 뭐 아하. 기타랑 뭐 복싱이랑 뭐 시간 없었을 때 못했던 것들을 좀 다시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뭐 그런 말한 적 있잖아요. 내가 요즘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그렇죠. 하고 있습니까? 그게 4일 만에 끝났습니다. 아, 강의가? 네. 이게 제1 그 관문이 끝나니까 다음 관문이 없어요? 많이 있는데 한 50관문 정도 있는데 제1관문이 끝나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힘들죠. 그래서 뭐 일단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는데 전 공부가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카네이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아요.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어렵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과연 우리가 이거를 과연 몇분 안에 끝낼지. 성공리에 이 카네이션을 어? 이거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저희 처음이라서 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네. 자. 오, 테크! 아? 테크. 자크 테크를 우리 테크. 자, 그렇습니다. 이제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공리에 이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일단 50cm. 그렇죠. 이게 또 50cm면 이게 50cm니까 이 정도. 아, 이거 어렵겠네. 가위 어딨어? 아, 칼이구나. 카네이션. 아, 카네이션. 저희 카네이션 만들고요. 제목에 다 나와 있는데. 저는 머리띠. 몰랐습니다. 저는 머리띠. 카네이션 머리띠. 저는 이제 꽃다발처럼 큰 카네이션 만들 겁니다. 네.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시면서 그냥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었나 약간 이런 심정으로. 아니 이분들도 이제 그 같이 집에 뭐 준비물이나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있을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지만 왜냐면은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아내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 아내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지켜봐 주세요. 벌써부터 이제 느낌이 이걸 단어로 나누면 25개야. 그죠? 아, 이거는 안 접히네. 아, 이때 내가 영상 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린이날을 이들 세상. 정욱 씨는 어버이날 때 뭐 해줄 건가요? 감사하다고 해야죠. 하하하. 저는 솔직히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그리고 생일도 가장 감사해야 될 거는 부모님입니다. 어허. 호호호. 호호호. 이게 몇 장이야? 오케이, 실수했어. 맞나 이게? 아닌데? 맞나? 맞네. 어 맞네. 깜짝. 그죠? 맞죠? 맞아요?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자 이제 이게 한 6-7장 있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큰 게 좋으니까 7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이제 감각적으로. 아 이거 또 손 끈적끈적해지는데. 막 딱딱해. 아 이거 목공풀 냄새 되게 시큼하죠. 좀 장인의 손길이 느껴져. 자. 완벽하게. 재밌구만. 맞지? 형은 뭐예요? 따끔풀 말리는 거. 어? 아, 이 본드가 있었는데? 일로 와? 이거? 야, 얘 아이고 이걸 하나씩 붙여야 되는 거잖아. 응. 솔직히 난 모르지. 반대래. 그지? 그래, 좀 이상하다 했어. 멍청한 녀석. 여러분 다시 해야 됩니다. 어? 아니 이건 맞잖아. 이건 맞는데? 이게 아 이걸 잘못했다고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 딱. 어. 이거를 여러 개 하는 거. 오늘의 나성은 안 돼. 아 바보 바보지겠다. 아, 바보지. 참, 쉽지 않은 일이네. 어버이날에 선물이 정성이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어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겠다. 아 이거 힘들겠다. 너 저기 가. 이렇게 편할 것 같아. 어?
늑대중을 해야 돼. 일단 늑대중. 아 일단 얘를 좀만 더 만들어 놓는 건데. 빠르게 빠르게 진행합니다. 빠르게. 만장창 만장. 아유. 아 맞아 나 촬영 전에 이거 지금 라이브 전에 제가 비영 오기 전까지 옆에서 좀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진영이랑 싸우는 꿈을 꿨어요. 어허. 진영이랑 바지 가지고 다투는 꿈. 어 이 바지 제 거 같은데 나도 있었어 이러면서. 어 이거 그거잖아요.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아, 내 거잖아. 씨. 그 뭐지? 몰라요. 응. 뭔데요? 어디 나온 거? 아니야. 그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인데 거기 첫 장면이 야 이거 내 거 내 옷 맞지? 야, 이 내 거잖아. 야 이런 거 있어요. 어? 거기 장면 정말 웃겼습니다. 재밌구만. 그 댓글도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아 제가 집중 해서 소통 소. 자 오늘 열심히 만들기 만드는 방송 하겠습니다. 나 이거 하나만 만들면 제대로 만들. 사람들은 테크이라고 보는구나. 어 테크. 오케이 테크. 나 이거 오늘 잘 만들어야 돼. 그래야 오늘 자기 전에 생각 안 난다고. 아씨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땐 그랬지. 아 그때 이 꽃잎을 이렇게 했었으면. 잘 때 생각날 거야. 나를 못 만들어. 야 이거 만들니까 색깔 붙는다. 그래? 하나만 더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그치? 둘둘. 어 둘둘둘. 와 우리도 이걸 다 쓰네. 신기하게 여덟 개 해. 더 크게 해. 자, 제 느낌상 이 정도가 이 그거예요. 이거 봐봐. 보고 있어. 이 정도가 50이었다. 봐봐. 딱 접으면 딱 나오지 50. 응? 그래도 완벽한 게 좋지. 노래 틀어도 돼요? 정말 무슨 노래 들을래? 저요? 이게 만드는 대로 나한테 빠질 수 있나? 뭐 추천곡 받을까요? 어? 캣! 여러분들 듣고 싶은 곡 말씀해 주시면은 비용이 틀어줄 겁니다. 손 조심하래요. 죄송합니다. 아하 또 목을 틀어달라네. 캐라 어? 왜 이래? 오케이 이러면 이제 선 그 뭐랄까 다른 거는 그쵸. Let's go!
우리 목소리 안 되는 건가? 익숙해 오리야. 오, 어때? 파노션에 좀 이 줄기 아니, 이 느낌이 나오는데? 보세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맞겠지. 지갑 한번 열어주라. 뭐야? 현실을 올 생각을 말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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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좀 주라. 말아 말아 야근하들 말아라. 끼끼밥 가슴에 새겨주라. 칼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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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좀 살까. 뭐야 트로트 우리 피디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 그래?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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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먹는 거. 아, 나. 이거 아닌 거 같아. 사탕이 아닌 거 같아.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이렇게는 아 방금 이 노래가 틱톡에서 되게 유명한 노래래요. 아 진짜로? 응 나도 줄래? 휴가 좀 줄래? 소주? 소주 틀어달라고 하네. 근데 이건 아니지. 이거 생각보다 어렵군요. 반대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어? 반짝이는 별빛 영상으로 보기엔 괜찮던데. 이야 이거 이야 이거 어렵다. 응? 잘 안 붙어요. 너무 두껍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아, 그럼 어버이날 때 아빠한테 그 아빠랑 관련된 곡 하나 만들어서 선물드렸습니다. 오, 그럼 뭐라지? 아니, 아직 어버이날은 아닌데 제가 그 어버이날까지 못 참아가지고. 응, 들을 때는 아니에요. 응. 종욱 씨 알지 않아요? 아, 종욱 씨가 뭐 종욱 씨는 아니구나. 그 네, 뭐 그렇게 해서 들으셨는데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겠죠, 아들을. 아, 뭐지, 곡을 만들었어. 아빠가 가사 보고 찔끔했답니다. 아이고. 눈물로 찔끔했어요? 네, 아, 내가 아이고 성공이다. 너무 두꺼운 거네. 두꺼운 거 써야 돼.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그냥 글루건이 별로 안 해. 글루건은 약간 반칙 같아요. 이거 왜 안 써?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글루건. 글루건? 나는 글루건 썼지. 그래도 막, 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다. 갑자기 그 이태원 클래스의 대사가 생각이 나네. 재밌구만. 이 나이 이런 거 아니야. 참 재밌구만. 야, 넌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맞아. 그때 진짜 나는 연기 살벌하셨어. 네, 여기까지 와서 직접 먹어보고 하는 말이네. 장가를 상대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자네에게 무리야. 재밌구만. 재밌구만. 자, 이거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 세 개나 완성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길이가 다른 거는 아실 테지만 일부러 길이를 좀 다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거 나 좀 더 넣어야 되나? 너무 긴데? 이게? 아니다, 약간 빗자루 에스테이 카네이션 아니야. 부모님 이렇게 드리면서도 이게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카네이션. 아하, 자 이거 다른 것 좀 해봐야 되나? 너 혹시 어디 가는 거? 아, 응? 아니야, 나 바보였어. 이렇게 해서 잘 안 붙는다 테이프가. 이것도 이렇게. 어? 괜찮은데? 이 사람 약간 투투인가 토토인가? 기영이 아니지. 기영이 아니지. 이거 딱 봐도 기영이잖아. 이거 타타 아버지. 기영이 이건 타타 아버지잖아. 타 아, 형을 만들어. 형 이름 기영이 형 어떻게 해요? 기영이 뭐? 감정 공신. 최근에 그 라면송 진짜 좋아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 시험 나면 진짜 광고에 있었던 그거 아니야? 유경이 그런 거. 많이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모일 수밖에 없겠구나.
아, 네, 댓글을 계속 못 보네. 만든다고. 정신이 이렇게. 집중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아, 나 앞머리가 너무 잘못 맞아. 라면이 있기에 세상 잘 갔나. 나를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어. 이거를 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하긴 해야지. 이게 잠시만 아 카드에 꽂는 게 있네. 왜 나 이거 못 봤지? 에이 기다리면 이게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자루 느낌으로 이렇게. 아유, 아유, 아유. 역시 앞머리가 길면은 불편한 게 있고. 응? 정리가 안 돼. 그럼 잘라야지. 아하, 예.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어색해요. 어색해졌어. 자주 와야 되겠는걸 이거? 빅히트에서 위버스 상 안 주나? 빅히트 위버스 상 안 주나? 이 참 내가 만 내 상이 형 위버스 안 해야 돼. 그지 나 아침 9시인가 그때 됐었어. 멋있구만. 참 멋있다. 나 하면서 좀 약 많이 생각하고. 아직 뭐라고? 요리? 있니? 아, 아 글루건은 반칙이죠, 종욱 씨. 왜 반칙이죠? 글루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나이가 어린 아미분들도 보실 텐데 글루건이라고 하면 그 뜨거운 거를 그 만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니요, 아니요, 이게 저는 카네이션 만드는 거고. 그걸 아미 여러분들도 다른 카네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글루건 사용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죠, 이거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손 대면 아야 아야 해요. 자, 응예 응예 아니다. 원래는 뭐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뭐가 아쉽냐. 뭔가 이거 암술이 나왔나요? 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아니에요? 그럼 다 빼면 되지. 길이 조절도 가능한? 아니 이거 송금 안 보자. 아 맞다 내가 찾고 받침을 없었네. 오 됐어 근데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어? 해서 네? 엄청 번들었어. 아닌가? 이거를 그냥 이거를 딱 붙여놓고 딱 붙여놓고 약간 나랑 색종이랑 약간 조금 그 반대의 약간 그
반대에 뭐 그런 거 같아. 자, 색조명 약간 마음이 잘 안 맞아. 별로 안 좋아해. 괜히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 아, 이거 약간 뭔가 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애 같은데. 이거 한번 거울 수 있으면. 저는 포켓몬 있다고. 포켓몬! 요즘도 하나? 요즘도 하나니까. 너니? 아까? 너가 범인이야. 야, 이게 텍사스 루비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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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미안하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네. 역시 내가 잘못됐다. 잘못된 힌트가 될 것 같아. 어? 뭐야? 아, 참. 잘 붙네. 뭔가 편하지? 반칙수 안 쓴다며. 아. 잘 붙지? 오우. 이거 이 약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여기 이런 거 되게 뜨겁거든요. 뜨겁네. 응, 안 뜨겁지. 그거는 바로 굳을 거지. 그래. 그렇구만. 조심하세요. 항시 조심해야 돼요. 항시, 어? 항시 기도하고, 어? 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큰일 났네. 마지막은 이렇게 말아줘. 나와라, 조수. 나와라, 조수. 말아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어? 이게 몇 초가 느리니까 자세 잡고 있게 되지. 방송 30분 지났다고요? 38분? 아, 우리 한 거 없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시간을 소중히 써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 쓰면은 진짜. 아, 죄송하다 정말. 네, 말이라도 하겠습니다. 왜? 아니 이거는 원래 만드는 방송. 해서 이렇게 해서 폴란드 아미분들께서 purple you라고 하시네요. 어, purple you. Me too. 그래서 또 붙어라 야. 여기 큰일 났네. 어? 혹시 정국이 그거 아세요? 우와,
잘못하고 있었어. 어? 그 뭘, 뭘요? 정국이가 네버넛을 부른 걸 또 들었다는데? 뭐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 트위터에 그냥 부른 거 올렸어. 오호, 네버넛 불러주시죠. 바로요? 어, 저는 거기 벌스가 넘겼습니다. 벌스가 벌스죠, 그건. 그 곡은 벌스부터 약간 아 이런 거를 좀 불러주시죠. 만들면서 만들면서 어버이날 버전. 어버이날 버전은 뭐예요? 네, 아버님에게 들려준다. 아 잔말 말고. 아 이거 멀티가 안 돼요 저는. 자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빨리 한번 해주시죠. 노래 없나요? 인스, 인스 없나요? 인스? 트랙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인스 없나요? 아하 이제 제가 또 여기 또 이게 또 멍송을 또 깔아줘야 또 이제 제가 또 이거 네버넛 너무 좋아하거든요. 중국에 이걸 불렀다니. 아 원래 예전에 라우브한테 그 정식 그 인스트루멘탈을 받아서 받았어요. 그래서 커버를 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저 그것도 뭐 때문에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하 그렇군요. 뭘 하면 돼요? 뭐 아무거나 해서. 아 이게 내려왔어야 됐다. 내려왔어야 됐어. 이거 너무 그러네. 기다려봐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도 그 일주일밖에 몰라요. 아 이거 어떡하냐. 근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어? 뭐야? 갑자기 화면이 안 나요. 어 또 나온다.